오늘은 인류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인 치매를 예방하는 9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죠.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는 전 세계에 3천만 명가량의 환자가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 질환에 걸리면 뇌가 손상을 받아서 신체 기능이 점점 떨어지다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되죠. 보통 진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 사망합니다. 현재로서는 알츠하이머에 알려진 치료법이 없는데요. 그래서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고 병의 악화를 막거나 진행을 늦추는 데 주력해야 하죠. 그러나 결국 병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인류의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현재 각종 치료제에 대해 수많은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효능이 뛰어난 치료제가 개발되길 기대하지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가장 좋은 예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겠죠. 건강정보 사이트 액티브비트.com에서 소개하는 치매를 예방하는 9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생선을 먹어라.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늦춰줍니다. 연구 결과 오메가3 지방산의 세 가지 형태 중 하나인 DHA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고등어, 꽁치, 연어, 송어, 정어리 등의 등푸른 생선뿐만 아니라 호두, 달걀 등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둘째, 독감주사를 맞아라. 어떤 사람들은 독감주사를 맞으면 오히려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독감주사에 소량의 수은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독감 예방주사가 알츠하이머의 발병 위험을 낮춘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소아마비, 독감 예방 백신이 알츠하이머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셋째, 커피를 마셔라. 모닝커피 한 잔이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에는 알츠하이머의 발병과 진행을 막는 효능을 가진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잔에서 5잔 사이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이 65%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의 발병을 2년에서 4년간 지연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죠. 넷째, 명상을 하라. 2개월 동안 하루에 12분 정도의 명상을 한 결과 노인들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꾸준히 명상을 하면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또 명상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효능도 있죠. 한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2개월 동안 꾸준히 명상을 하도록 한 후에 인지 테스트를 한 결과 인지 능력이 훨씬 좋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섯째, 햇볕을 쬐라.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 섭취와 함께 비타민 D 수준을 향상시키면 알츠하이머 병을 막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두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뇌에 형성되는 이상구조인 아밀로이드 반이 깨끗하게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죠. 여섯째, 숙면을 취하라. 밤에 잠을 잘 자면 멜라토닌이 적절히 분비돼서 아밀로이드 반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멜라토닌은 아밀로이드 반을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서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일곱째, 당분 섭취를 줄여라. 과학자들 중에는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인슐린은 뇌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뇌세포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아밀로이드 반이 형성되고 알츠하이머 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여덟째, 사교적이 되라. 중년에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쉽죠. 특히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면 더 심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한 인지적 활동이 치매 위험을 감소시킨다며 가족이나 친구와의 모임, 취미활동을 같이 하는 동호인 모임 등에 참여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야말로 치매를 막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아홉째, 두뇌 게임을 하라. 연구에 따르면 두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과 치매를 예방하는 것 사이에는 매우 큰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팀이 실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두뇌 자극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와 알츠하이머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숫자, 퍼즐 게임이나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 짧은 디지털 게임 등 두뇌 자극 활동을 하면 알츠하이머의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죠. 용부룡설이 딱 들어맞는 겁니다. 머리도 자꾸 써야 빨리 안 망가지는 거죠.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